우와, 츄파춥스들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구석에서 열심히 몸물장을 키우고 또 여름을 열심히 지내고 나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초보자들 아니면 나 이것저것 다 키워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세트로 6개에 10만 원 택배비 포함, 한 개당 2만 원, 그리고 3개에는 5만 원을 드리는데요. 그분들한테는 택배비를 받을게요. 포장하는 게좀 힘들어서. 자, 5만 원 3개에 택배비 5천 원. 그다음에 6개 세트에는 10만 원에 택배비 포함. 그리고 낱개로는 2만 원. 자, 한 개는 포장 안 해줘요. 한 개는 포장하고 택배 싸고 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택배비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택배 기사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이제부터는 아주 꽃만 화분만 살짝 보여주고 지금 제가 판매하는 것들은 DS나 기둥이들도 몇개 들어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꽃밥이 엄청 좋고 자, 보여드릴게요. 꽃밥이 엄청 좋고 실한데 약간 흔둥이라든가 오 이거 보세요. 이거 구워본에 있는데 흔둥이라든가 사이즈가 좋고 그다음에 이름표를 분실한 것들 그리고 정체불명인 애들 모아서 이런 애들은 절대로 흔둥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네들 여러분들한테 스카프를 키우는 거를 꽃을 실컷 볼수 있게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보시는 족족 빨리빨리 찜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꽃핀 애들 출연하고 있는데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영상 찍고 또 연속해서 또 찍고 하는 걸로 할게요. 개당 2만 원 택배비. 하나는 포장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택배비는 5천 원이고, 자,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와우, 1번은 와우입니다. 사이즈 8호분에 있고, 사이즈 좋아요. 꽃밥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저 부실한 애들은 안 팝니다. 2번, 어우, 너무 좋아요. 와우입니다. 완전히 꽃이 노랗고, 빨갛고, 화려해요. 빨간색이, 완전 빨간색이 아니고, 진 체리? 색깔 조화가 엄청 좋아요. 2번 사이즈 엄청 좋죠. 이거 3만 원에 팔아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자, 2번 와우, 3번, 4번, 5번 샬랄라입니다. 샬랄라 이렇게 꽃이 다발로 펴 있어요. 자, 이게 다발로 핀 꽃들 데려다가 열심히 키우시고 꽃도 실컷 보시고 화분들은 다 분업돼 있으니까 그냥 보셔도 되고 만약에 화분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게 잎이 너질너질 크잖아요. 그러면 좀큰 화분에다 그냥 통째로 넣으세요. 통째로 넣어서 보시고 3번 자 4번도 샬랄라 아우 너무 좋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보네요. 이게 잎이 조금 여기 너무 길어서 여기 땅에 닿아서 한 애들은 제가 좀 정리하고 보낼게요. 3번 4번 5번 자 5번도 샬랄라 아주 사이즈 좋아요. 저잘 키우는가 봐요. 이거 2만 원이면 정말 진짜 노동력도 안 나옵니다. 이거 몇년 키워서 2만 원. 5번, 3, 4, 5번 샬랄라고 6번 친구 빨리 나와주세요. 6번, 자, 보라땡땡입니다. 사이즈 엄청 좋고요. 보라땡땡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얘가 덜 피었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얘는 꽃밥 엄청 좋아요. 6번, 7번 보라땡땡이. 얘는 조금 더 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잎사귀도 엄청 좋고 보시면 어떻게 이걸 2만 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2만 원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애들 보실 때 빨리빨리 데려가세요. 6번, 7번 보라 땡땡이. 8번은 어디 있느냐? 8번은 핑크 커런트예요. 핑크 커런트도 제가 얘네들이 적었는데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3만 원 팔았었는데 자 이게 2만 원. 자 8번 핑크 커런트. 자 9번 언니. 너무 커서 애들. 좀 치우고 해야겠다. 10번까지만 하고. 얘 사이즈 엄청 좋은데. 자, 얘는 리썸 라일락인 것 같아요.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근데 리썸 라일락 9번. 자, 핑크색에 담겨져 있고, 제가 꽃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넣다 뺐다 하다가 이름표가 없어졌나 봐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자, 9번 리썸 라일락. 리썸 라일락, 라임 라일락, 막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언니 빨리 나오세요. 이쁘게 꽃단장하고 나오세요. 10번 캐치폴 2228이에요. 캐치폴 228. 앞전에도 3만 원 팔았던 거 있는데 얘는 누렁잎이 조금 떠서 이건 자르고 보낼게요. 그런 애들은 제가
선별해서 보내는 거라서 캐치폴 2228. 아까 앞전에 3만 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누렁잎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뺐어요. 10번, 11번. 자,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고 갈게요. 자, 10번까지 찍었고요. 11번부터 계속 나갈 건데요. 여러분이 이거 보다가 아 이거 이름 쓰고 망설이고 어쩌고저쩌고는 다른 분은 다 찜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분, 20분 지났다 이렇게 찜하면서 벌써 없어요? 여러분이 망설이는 시간에 다른 분들은 다 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또 이제 빨리 갈게요. 11번 파우더 퍼프. 파우더 퍼프가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파우더 퍼프가 한두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 엄청 좋아요. 여러분 10호분에 이렇게 크게 하면 입장이 하나 끊어졌다. 딱 꺼내면서 뚝 소리 나더니 아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힘들다니까. 자, 아무튼 11번 파우더 퍼프 이거 잎사귀 자 꽂아서 보낼게요. 11번 아 여기다 놓지 말자. 이런 사태가 종종 입장 엄청 크고 자랑하더니 뚝 끊어져 버렸네. 꽃을 볼 시기가 되겠죠? 꽃 보고 갑시다. 자, 파우더 퍼프 11번. 에이 속상해. 자, 파우더 퍼프 핑크 파우더. 얘는 핑크 파우더예요. 이 파우더 펑 파우더 퍼프 파우더 핑크 세트로 가져가면 엄청 좋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 15분에 들어있고요. 제가 15분에 넣었다는 얘기는 15분 정도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핑크 파우더 퍼프. 자, 12번 파우더 핑크. 자, 13번. 자, 13번. 13번도 13번은 라벤더 핑크. 라벤더 핑크가 아니고 얘도 파우더 퍼프인 것 같아요. 파우더 핑크. 13번 파우더 핑크. 근데 이름표가 잘못 붙여 있네. 라벤더 핑크라고 했네. 파우더 핑크. 그다음에 14번도 14번은 다낭이네요. 다낭 이제 꽃 피기 시작했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꽃밥 짱짱하고요. 14번 다낭, 15번 다낭. 15번 다낭은 조금 더 꽃이 피었고요. 이렇게. 얘는 15분에 있습니다. 9호분? 9호분에 있나보다. 15분이요. 자, 15분이네요. 15번, 16번. 자, 16번은 뭘까요? 얘도 다낭이네요. 얘도 다낭. 자, 캐치 다낭. 자, 사이즈 좋고요. 얘는 8호분에 있습니다. 자, 3개. 16번, 17번. 리틀 패럿인데요. 사이즈가 좀 작은데 서비스로 들어왔어요. 자, 리틀 패럿은 제가 사진 넣어드릴게요. 18번, 와우! 아우! 막 눈이 선명하네요. 사이즈 좋은 것 봐. 막 꽃밥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포기나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놔뒀나 봐요. 얘 이름이 뭐냐면, 얘들 캐치 시리즈인데요. 캐치가 이 번호로 와서 2353, 2363. 번호로 와서 일단 이름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19번 트로피칼 선. 트로피칼 선. 아, 청청합니다. 청청합니다. 자, 19번 트로피칼 선. 20번 미니미. 20번 미니미입니다. 미니미 사이즈 좋고요. 9호분에서 쫙 차이고 꽃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미니미 지난번 분양 때 많이 보냈었죠. 자, 20번, 21번 나와주세요. UA 마시멜로우. 글로리아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글로리아는 꽃이 더 작고, 얘는 더, 퍼프한, 예, 저, 꽃이 조금 더 크고 노란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전 글로리아인 줄 알았어요. 자, 글로리아는 아니고, UA가 아니고 JA 마시멜로우. 자, 21번이었어요. 22번 나올게요. 22번 친구. 잠깐만요. 22번 츄파칩스예요. 22번, 23번 츄파칩스. 츄파칩스 인기 엄청 좋았거든요. 제가 대품 사이즈로 엄청 키운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 완전 반했어요. 그다음에 계속 츄파칩스를 기다리시는데 제가 대품으로 하고 이제 번식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23번도 츄파칩스 사이즈 길게 내려왔는데 여름에 제경거라인은 잘라서 빨리 삽목하세요. 자, 22번, 23번, 츄파칩스. 자, 24번 갈게요. 24번 레니아입니다. 레니아 사이즈 좋고요. 레니아 꽃 엄청 예쁘죠? 여기. 자, 이렇게 꽃밭 계속 올라오고. 레니아 꽃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런 것들이 샤방샤방. 레니아. 그 다음에 크리스탈 레이스. 공중에서. 그런 것들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 옆에 리우셸레까지 같이 있으면, 얘네들이 완전히 그 시리즈로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자, 꽃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성질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레니아 향기 한번 맡아볼까? 아이고, 아쉽게 레니아 꽃의 향기는 없습니다. 레니아 처음에 이꽃 보고 다들 반해서 꽃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 많아요. 24번, 25번도 레니아. 25번도 레니아인데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근데 제가 건드려서 꽃이 떨어질 때가 돼서 꽃이 떨어졌어요. 꽃의 위치에 따라서 이꽃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레니아 맞고요. 얘하고 같은 색이죠. 같은 애죠. 24, 25 레니아. 26번은 안 애니입니다. 제가 수입해서 봄에 엄청 많이 번식했었는데 많이 팔아먹고 얘가 이제 또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 26번 안웬입니다. 안웬 사진 넣어드릴게요. 꽃이 한 송이 있고 좀 유명하지 않은 애들은 아니 유명하지 우리 잘 알려지지 않고 흔하지 않은 애들은 제가 사진을 넣어드릴게요. 안웬 26번, 27번 친구 나오세요. 27번 아우 얘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슷한 꽃을 내가 정말 많이 봤었는데. 이름표가 없더라고. 근데 엄청 크게 잘 자랐어요. 27번 꽃 이렇게 생겼는데 살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꽃보기 엄청 좋고요. 얘 아이고 9호분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면 잎사귀가 커서 화분이 작아 보이는데 얘 9호분이에요. 꽃이 이렇게 폈는데 자 27번 일단은 잘 모르니까 살구나라라고 할게요. 27번 살구나라. 아니, 살구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27번 살구나라로 이름표가 없으니까 28번, 얘도 제가 엄청 많이 봤던 앤데, 아, 얘랑 이름표가 없어. 28번, 자, 이렇게 얘는 살구나라 옆 동네. 28번, 꽃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쁘죠? 옆에 가장자리 약간 살몬색에 이렇게 돼서 해피캉타는 절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얘는 파우더 퍼프의 친구인 것 같아요. 사이즈 엄청 좋고요. 얘 10호분에 들어있는데 꽃이 다다다다 필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이름표가 없고 여름 나기를 좀 힘들게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잎이 좀 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탄 거는 괜찮아요. 뒤에 잎맥이 짱짱하고 좋으면 이거 심으면 전부 다 삽목하면 다 살아나거든요. 이게 꽃대 엄청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28, 29번 보라색 무명입니다. 자, 29번 끝났고요. 30번 캐츠 시리즈인데요. 얘는 이름 없어요. 10호분에 엄청 짱짱하게 크게 들어있어요. 예쁜데요. 캐츠 메탈? 메탈인가? 메탈 꽃이 찾아볼게요. 자, 29번, 30번. 얘가 30번, 메탈인 것 같은데, 메탈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캐치 시리즈 받을 때 번호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름은 모르겠어요. 30번. 자, 31번도, 사이즈 엄청 좋고요. 얘는 가을 브루스 같이 생겼는데, 가을 브루스는 안에 심지어 노란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이가 온 건지, 암튼 사이즈 좋고, 이름 없어서 여러분한테 가는 겁니다. 이름 말고 그러면 바로 31번 보라색 이런 꽃 피는 거고요. 이런 꽃이 피는지 제가 캡처해서 한번 저기 사진 찾아볼게요. 이름 찾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름 지어지고 꽃 다다다 피면 꽃대 엄청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거 상상하면서 이 꽃대를 여러 개로 딱 해가고 상상하는 걸 한번 보실게요. 자, 31번, 32번 여름보라. 여름보라 약간 벨벳 느낌의 저번에 여름보라 없어서 못 팔았어요. 진 보라색에 청색이 약간 들어있고 여름보라 이렇게 위에도 꽃단송이 더 있고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습니다. 자. 9호분에 있고요. 사이즈 좋고요. 계속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32번 여름보라까지 마쳤습니다. 33번도 저기 몇 번이냐? 30번하고 같은 사이즈 꽃이네요. 자, 이렇게 좀 33번 이렇게 꽃 아까 보신 꽃하고 똑같은 거고요. 얘는 8호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포기나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키웠나 봐요. 자, 33번. 자, 그리고 34번은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꽃도 예쁜데요. 오, 얘는 이름이 없어요. 뭔 이름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진 캡처해서 제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제가 파종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34번. 자, 꽃 보시고 사이즈 보시고 15분에 들어있고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꽃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짜자잔, 짜잔, 꽃잔지 곧 시작됩니다. 34번. 아이고, 여덟 놈또 끊어지겠다. 자, 딴 데로 갈게요. 딴 데로 보내고 왔습니다. 36번, 로띠입니다. 로띠. 귀엽죠? 로띠 35번이고요. 로띠 9호분에 있고, 이파리도 많고, 꽃대도 계속, 아야, 비껴봐봐.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35번, 로띠입니다. 로띠. 로띠가 예뻐요. 로띠, 그, 식물등에 있으면 약간 보라, 그 핑크빛으로 보이는데요. 얘는, 진한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35번까지 했고, 36번, 데일스 포랄 캐네리. 데일스 포랄 캐네리는 꽃이 이렇게 노랗게 잔잔한 꽃이고요. 잎사귀에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데일스 포랄 캐네리 36번. 자, 37번도 데일스 포랄 캐네리인데, 얘는 꽃이 졌네요. 근데 잎을 보면 알아요. 잎사귀가 비슷비슷하고, 여기에 데일스 포랄 캐네리라고 써있고, 37번, 38번도 데일스 포랄 캐네리예요. 사이즈가 엄청 꽉꽉 찼는데 얘네들은 작아번식을 해요. 지그들이 알아서 포기나눔이 아니고 계속 거기서 촉이 나오고 그래서 번졌어요. 언제 컸는지 얘는 15분에 갈아서 보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서 갈아주세요. 데일스 포랄 캐네디 36, 37, 38. 39번은 캐츠 폴 2228이라는데 얘는 아니고 리섬 라일락 같아요. 39번 캐치폴 228인데 리섬 라일락으로 이름 바꿀게요. 라임 라일락, 리섬 라일락, 리섬 라일락. 이게 잔잔하게 연하게 꽃이 핍니다. 자, 얘가 39번. 오, 40번. 그렇구나. 섹스 키톤. 섹시 키톤이 밥이 꽉 찼습니다. 꽃이 몇번 언제 피었다 졌는지 모르게 이렇게 갖고 이 8호분에 있는데 꽉차 있어요. 40번 섹스 키톤, 41번도 섹스 키톤. 자, 41번 나와주세요. 41번도 섹스 키톤, 얘는 15분에 있습니다. 41번 섹스 키톤, 42번도 섹스 키톤, 40, 41, 42, 43다 섹스 키톤이에요. 44번도 섹스 키톤. 자, 3번 자세히 보고 갈게요. 꽃이 많으니까. 42번도 섹스 키톤. 말도 안 나와. 42번 섹스 키톤. 그러니까 40, 41, 42, 43, 44번까지 섹스 키톤이네요. 자, 44번까지. 자, 43번도 보여드릴게요. 다 얘네들 15분에 있고요. 자, 분업 다 끝내서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41, 40, 40, 4개네. 40, 41, 42, 43, 44번까지. 섹스 키톤. 와, 대방출입니다. 45번 잠깐 찾아볼게요. 아, 42번이 이렇게 조금 큰 파티걸이에요. 파티걸. 자, 45번 파티걸. 잎사귀 좋고요. 꽃도 좋고요. 꽃대 저기 꽃밥이 맵게인지 저기 분촉을 안 해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45번 섹스 키톤. 자, 46번 더 가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46번 캐츠 커런트, 핑크 커런트예요. 핑크 당근. 커런트. 아이고, 저거를 안 지웠네. 핑크 커런트. 자, 이쁘게 피고 있고요. 자, 한국무도 해볼게요. 방해를 했네. 자, 이렇게 46번. 자, 47번 찾아올까요? 47번 잠깐만요. 히히히히. 47번 찾았어요. 롤리팝입니다. 롤리팝. 데일스 롤리팝. 자, 47번 롤리팝 하나 더 있는데 48번도 롤리팝. 15분, 8호분 있고요. 47번은 15분, 48번은 8호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즈들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제가 미처 분업을 못 시켰나 봐요. 47, 48 롤리팝 사진 다시 보여줄게요. 롤리팝 여러 번 팔아서 여러 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 롤리팝. 자, 48번, 49번. 자, 49번 언니 나오세요. 안 나오네? 49번 여기 있다. 얘가 라임 라일락. 라임 라일락. 리썸 라일락. 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9번. 조금 틀린데, 하여튼 꼭 보시고,
캐치 시리즈예요, 얘는. 다다다다 피는 거고, 얘는 15분에 들어있어요. 15분에 꽉차 있고, 자, 이렇게. 자, 포장이 겁납니다. 49번. 자, 50번. 자, 50번, 언니, 50번, 금방 했을 텐데, 50번 찾아올게요. 바로 앞에 있는데, 50번이 거꾸로 있어서 안 보였네. 자, 50번은, 이렇게. 이런 꽃이 피는데요. 얘 이름이 뭐였냐면, 파우더 퍼프라고 써 있어요. 아까 앞전에 파우더 퍼프, 걔랑 같은 애인데,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그래도 파우더 퍼프 금방 자라니까 꽃대도 계속 저기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50번 파우더 퍼프, 51번 핑크 커런트입니다. 51번. 51번이 빠졌습니다. 51번은 로루지입니다. 51번 로루지 보랏빛에 이렇게 사이즈는 95분에 이렇게 이쁘게 잘 있습니다. 꽃대 계속 올라온 거 보시죠? 51번 로루지였습니다. 네,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52번, 파티걸. 파티걸인데, 얘는 파티걸이 51번. 파티걸이 조금 사이즈가 좀 다른가? 파티걸인가? 왜 이름이 꽃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도 피고요. 아까 제처럼 피는 것도 있나 봐요. 변이가 왔나? 51번, 52번. 파우더, 파티걸. 파티걸 엄청 사이즈 크게 키는 건데, 일단 52번 파티걸, 53번. 53번. 번호 찾다가 산말로 하겠습니다. 53번, 짜잔! 그러지. 그러지. 얘가 뭔지 아시죠?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이렇게 꽃이 다다다 피고, 저번에 글로리아 제가 하나밖에 분양을 못 해갖고, 꽃이 안 피니까 어떤 건지를 몰라서, 거기서 이렇게 다 하나씩 다 꺼내보다가 다 뚝뚝 끊어지니까 꽃필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의 글로리아. 이 꽃잎 진거 제가 좀 정리 좀 해서 보내드릴게요. 글로리아 53번, 54번. 자, 샬랄라 공주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54번 샬랄라. 샬랄라 공주가 이렇게 여기서 숨어 있었어요. 샬랄라 나와라 뚝딱. 54번 샬랄라이고요. 85분에 있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주르륵 생겼고요. 조금 꽃이 아직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꽃대 보려고요, 제가. 여러분이 꽃 보시는 게 저기 하니까 54번 샬랄라, 55번 포드로얄. 포드로얄이 꽃이 이제 많이 졌다가 다시 피고 시작했어요. 포드로얄. 자, 포드로얄 55번, 56번, 56번 나와주세요. 네, 이 3년 찾는다니까. 코앞에다도 한참 찾았어요. 언니 까꿍, 예쁘죠? 근데 이름표가 없어요. 입이 조금 찢어졌어요. 근데 이 꽃은 계속 피고 있고, 이 꽃, 이게 입자를 좀 잘린 거는 제가 정리해서 보낼게요. 56번. 꽃만 보고 가세요. 꽃 보고 가세요. 이것도 아마 캐치 건것 같은데, 이름표가 없어요. 예제 가는 거는 잘 캐치 거는 이름표 있으나 없으나 꽃만 보고 팝니다. 자, 이렇게 꽃 정리 좀 하시고. 자, 꽃도 많이 피었다가 졌나 봐요. 그리고 새순도 저기서 많이 나오고 꽃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꽃대. 자, 여기도 꽃대 숨었네. 여기 꽃대 계속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56번, 57번 갈게요. 아까 우리 57번, 뭔 짓을 한 거야? 57번이 먼저 나갔어? 얘 핑크 커런트인데, 그럼 아까 뭐야?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51번, 57번, 자, 핑크 커런트, 58번 갈게요. 미쳤나 봐요. 58번, 자, 58번도 이렇게 리썸 라일락, 저기 39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58번 리썸 라일락 맞습니다. 라임 라일락, 리썸 라일락 비슷비슷해서 꽃들이 다 거기서 거기들 걔네 계속 파종된 것들이라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이름 다시 지어서 제가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58번,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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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번 찾아올게요. 찾았다. 59번 저 바닥에 있었네요. 치킨 리틀 15분에 있고요. 꽃이 엄청 예쁩니다. 얘가 무슨 어디에 공작새 갈았고 이게 제가 수입할 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치킨 니트리더라고. 52번, 59번, 59번 치킨 니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목도 갈리고 말도 헛나오고 그러는데 얘는 15분에 있어요. 심지어. 자, 59번이고요. 치킨 니트를 한번 꼭 다시 보고 갈게요. 자, 60번. 우와! 립스틱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난 모르게 그려본
분홍 립스틱. 잘하죠? 제 18번 잤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 부르게 되네. 자, 60번 립스틱입니다. 자, 얘는 구호분해 있고요. 잎사귀 좋고요. 자, 꽃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쁜 잎들, 잎사귀들이 야리야리하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 꽃 환상하루 이쁩니다. 자, 제가 이거 안 팔리면 대품으로 크게 키워서 얼마나 이쁜지 보여드릴게요. 자, 립스틱입니다. 자, 이렇게 60번까지 다 하셨고, 자, 이건 편집해서 저녁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맛점 하시고, 오늘 또 해피데이 조금 있다가 영상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